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이제 원래대로 이제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매일 하던 루틴대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남아있는 순서는요, 미래에셋 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오늘 마감된 중국, 유럽, 미국 시장 개장전 상황까지 좀 살펴드리고,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는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을 초대해서 개장 상황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장희성 선임 매니저 이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쁘님도 오랜만이죠. 예, 예. 저는 방송에서 뭐 계속 뵈니까. 예. 너무 좋았던 게요. 네. 우리 또 박석중 의원님 사실 업계에서도 거의 셀럽이잖아요. 네. 이렇게 강의를 직접 직관을 좀 해서 너무 좋고 아까 나가시면서 저한테 실물이 더 들었어요.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연예인한테 칭찬받은 기분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좀 올랐더군요. 네, 뭐 중국에 다들 우려하시던 부분, 예. 인민은행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약간 유동성 우려, 거의 좀 말끔히 씻겨 내려간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는 아닌데 또 내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뭐 중국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예. 뭐 다 올랐으니까요. 지수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뭐 상해종합지수가 0.81%, 심천성분지수 2.07%, 다 플러스입니다. 창업판, 네. 2.17, 과창호십 1.17, 항생이 1.23, 항생테크 2.16 이렇게 올랐는데요. 뭐 그 요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7일물 역 레포라고, 네. 역 RP라고도 하는 요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0억 위안 만기가 있었는데요. 네. 800억 위안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780억 위안 순발행 그 순공급이 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어제도 980억, 그제도 이제 금요일도 980억 순공급이 돼서 지난주 이제 좀 중반에 그런 우려들 좀 말끔히, 예. 씻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내일인데 이제 만기가 1,800억 위안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순 공급이 될지 아니면 좀 이걸 회수를 하게 될지 요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인민은행의 좀 메시지는 뭐 긴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 우리가 또 약간 오해를 한 건 만기가 이렇게 울퉁불퉁 있잖아요. 매일 만기가 돌아오니까요. 7일물이 있고 뭐 1년물도 가끔 돌아오고 하는데, 네. 이 만기가 울퉁불퉁 있으면 공급도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하진 않거든요. 예. 이게 좀 미스매칭이 있더라도 구간으로 보면은 순공급 기조가 좀 유지돼 왔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 좀 놀란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그 정부보다도 훨씬 더 장악력이 강한 중국 인민은행이나 이런 당국에서 조금 어쨌든 주식이 그냥 한꺼번에 쫙 그냥 불을 뿜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은 하죠.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015년에 대한 기억이고요. 예. 당연히 그 지금 어쨌든 수많은 그 기업들을 상장시키려는 이제 그런 롤이 있기 때문에, 네. 우상향을 원하는데요. 예. 2015년에 이게 수직으로 올랐다가 꺾어지는 아주 아픈 추억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기관화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네. 만약에 그 상처는 중국 인민들한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뭐 보면은 이제, 예. 소방관들이 다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다 돌아다니면서, 예. 떨어지지 마라. 예.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뭐 사태까지 벌어졌었거든요. 2015년, 16년에. 그래서 보면은 좀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러니까요. 원했고, 예, 좀 버블에 대한 경계, 그리고 또, 예. 이제 부동산을 좀 누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새. 이제 그런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하던 15금리가 7일물 같은 경우 거의 1%가 빠졌습니다. 2.24일이 됐는데 영레포 금리가 2.2니까 그거에 맞춰서 거의 뭐 2.2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요. 예. 뭐 유동성 우려가 내일 조금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조 자체는 확인을 한 것 같다. 네. 예, 뭐 긴축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가 엄청 화제 만발이라며요. 뭐 자동차 업종이 그리고, 예. 또 그 와중에 비아디가 계속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그 중견 업체 중에 장안자동차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1월 판매량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전기차 업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니오나 샤오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늘어난.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실은 중국은 자동차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쉽게 발행해주지 않거든요. 도로가 막히고 그런 공해가 많고 이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내수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보니까 니오 샤오펑 리오터도 지금 1월 판매량 발표를 했는데 뭐 300% 400%씩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장안자동차 상한가, 그리고 SUV로 굉장히 잘 나가는 장성자동차도 상한가, 그리고 대부분 자동차 업들이 한 4에서 5% 이상씩 다 올랐어요. 그 와중에서도 또 비아디가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를 좀 생산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뭐 지분 참여한다는 루머가 있었다면요? 네, 이게 오늘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 근데 사실 이게 현재에서는요 지난주에 이미 보도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비아디가 강력 부인을 이미 한 상황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현지 뉴스를 좀 부탁을 했는데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언론이 조금 뒷북 발표한 게 있어서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요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돌아가는 업종이 없는 것 같아요. 합정 연행이 굉장히 많죠. 길리자동차도 뭐 보면은 바이두, 뭐 SK, 그다음에 텐센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근데 그게 폭스콘 우리 한국 기업들하고도 굉장히 막 촉촉촉촉 연결이 돼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BYD가 또 한국 업체랑 또 연관된 뉴스를 하나 또 생산을 했죠. 보면 일단은 그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셀 투 팩 그 모듈을 뺀 그런 그 LFP 배터리를 이들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주행 거리 600km까지 만들 수 있는 배터리거든요. 요거를 지금 자기네 차로 쓰고 있고 해외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좀 판매가 나가고 있는데 해외 수출을 한다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뭐 다임러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첫 업체로 현대차가 좀 지목이 됐어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아디 입장은 고객사와의 내용은 좀 비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 톤이 상당히 다르죠. 그 테슬라 때랑은 테슬라는 강력 부인을 했고요. 이거는 확인해줄 수 없다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자동차 애널리스트들도 가능성 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걸 떠나서 현대차가 지금 EGMP라고 하는 그 전기차 플랫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런 참여하는 배터리 업체들을 이미 1차, 2차, 3차 그 선정을 했는데 보면 2차에 이미 CATL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그런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장착한 차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1차에는 SK 이노베이션을 선정을 했고 2차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 선정을 했고 3차 선정 중에 있었는데요. 어제 뭐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는 또 SK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보도는 나온 상황이고 아직 확인 안 된 거예요. 확인은 안 된 상황이고요. 삼성 SK 좀 기대하시던 분들 있었는데 이번에 그건 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안 된 거고요. 삼성도 좀 확인할 것 같은데 뭐 저 이재용 부회장이 저기 그 아버지 저 초상실로 가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팰리세이드 타고 갔었죠. 그죠 손수 운전해가지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됐었는데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비아디는 뭐 굉장히 많은 그 이슈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당연히 현대차하고도 납품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또 최근에 뉴스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규 모델 돌핀이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3월 달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사전 예약하는데 벌써 뭐 80만 대가 넘게 예약이 됐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고 뭐 그 또 자회사 비아디 반도체가 있어요. 요새 가장 핫한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그 있는데 그 IGBT라고 고성능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이게 이제 그 NXP에 이어서 중국에서는 2등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2등 전력반도체를. 요거 상장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72% 들고 있는데 여기 또 참여한 업체들이 중화권의 큰 뭐 그 대형 투자사들 그리고 샤오미, 레노버, 상해차 그리고 또 SK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SK는 요즘 뭐 약방에 감춰요. 정말 뭐 투자 잘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인해서 BYD 오늘 심천에서 8.35%로 오르면서 심천 기준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정말 요새 잘 간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비아디의 그 테슬라가 20% 인수하는 걸 뭐 비아디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거부하고 그러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하려고 그래요. 우리 쌍차도 있다고 쌍차. 그렇죠.
예, 굳이 그렇게 거부하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쌍차 좋은데. 예, BYD도 사실 유휴 설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YD가 전기차 아닌 거 만드는 라인이 있어서 뭐 쌍용차 좋은 라인이 있으니까. 그 GCL 폴리라고 왜 전 세계 1위 폴리실리콘이죠 이게. 네네. 그 뭐 부도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폭등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뭐 35% 올랐는데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GCL 폴리가 이제 그 저희 종목명으로는 보리협품 에너지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GCL 폴리의 자회사 그 GCL 뉴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제 네. 협품 신에너지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네. 뭐 GCL은 다들 아시다시피 폴리실리콘을 만든 회사고 네. 이 회사가 좀 그 디폴트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또 사실 디폴트라고 하면은 다들 파산을 생각하시는데 파산은 아니고 이제 채무 재조정입니다. 만기를 사실은 늘려주는 것도 일단 디폴트거든요. 네. 정해진 기한이 못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는 보리협품 에너지가 한 7.9% 빠졌고 협품 신에너지가 13.3% 빠졌는데 네. 오늘은 그 보리협품이 35% 올랐고 협품 신에너지도 21%나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웃긴 게 그 GCL 폴리 보리협품 에너지가 한 3개월 동안 10배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OCI는 그렇게 안 올랐는데. 아, 그런 거 좀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왜 올랐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뉴스는 황당해요. 일단은 그 이것 때문에 뭐 공매도 친 세력이 있어서 홍콩에서도 또 그걸 커버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하나는 이제 지멘스 공법이라고 1950년대에 지멘스가 그 개발한 공법인데 한 90% 이상 회사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FRB 공법이라고 해서요. 그 이번에 그 보리협품이 요거를 신규 설비를 이제 시 운전식을 내일 생중계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방식이 아주 최첨단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좀 저품질의 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건데 그래요? 전력 소모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들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갑자기 좀 과도하게 올랐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GCL을 1등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1등은 아니에요. 과거의 명성을 가진 회사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OCI 과거에 투자를 하면서 비교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보던 건데 사실 그 폴리실리콘은 원가가 전부입니다.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태양광은요 원가가 전부기 때문에. 네. 그 폴리실리콘은 한 80%, 나머지는 90%, 100%까지 다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밸류체인을. 근데 원가 경쟁력에서요. 그 상해에 상장돼 있는 통일한 회사나 또 그 뉴욕에 상장돼 있는 다초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보다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한 통일이 한 35조 원 정도 하는데 네. 보리협품이 10배 올라서 11조예요. 그러면 이제 1조밖에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그리고 어쨌든 태양광은 이제 단결정 웨이퍼를 만드는 융기 실리콘 자재가 가장 큰 회사한테 한 70조 정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원가를 딱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원가를 말씀드렸잖아요. 통일한 회사랑 다초라는 회사는 키로당 한 6달러 정도에 만들어냅니다. 근데 OCI가 한 6달러 중반 정도 그리고 GCL은 한 6.9달러 거의 7달러 근접해서 만들고요. 유럽의 웨커나 햄록 이런 회사들은 거의 9달러 10달러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요 지금 그러면 폴리실리콘이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작년 2분기에는요 6달러 초반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통이나 이런 다초 빼곤 다 적자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OCI도 오랫동안 적자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1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상위 한두 업체만 살아남는 그림에서 이런 뭐 GCL까지 다 돈 버는 구조로 바뀌어버리니까 완전 죽어있던 회사가 10배가 올라가는 게 나왔던 거고 근데 그럼 폴리실리콘 가격이요. 되게 재미있었던 게 과거에 얼마였을까? OCI 전성기 때 얼마였냐면요. 한 2011년대만 가도 60에서 80달러까지 갔었고 2011년? 예. 가장 비쌌을 때가 2008년이거든요. 네. OCI가 사실 그때만 아마 정점을 찍었을 텐데 300달러 때까지 갔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2013년도인가 상해 홍차이 공항인가 그 공항 두 개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 갔더니 공항 앞에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OCI라고 이렇게 큰 사인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가 아마 좀 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 40, 50달러를 유지를 해서 먹고 네. 살만하다가 이게 6달러까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이게 지금 11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붕 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어쨌든 여전히 작년도까지는 어쨌든 계속 적자를 내던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게 좀 만약에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캐파 기준으로도 올해 통일한 회사가 1등이 됩니다.
네. 싸게도 만들지만 그렇게 해서 그 폴리실리콘 관련해서는 통이 아니면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의 대장인 윤기실리콘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얘기 마지막으로 좀 준비해 오셨는데 중국에 관련돼서는. 네, 일단 그 중국에는 4대 항암제 기업이 있어요. PD1 네. 그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그 중에 이제 준시바이오가요. 네. 중국에서 세 번째 그 PD1 면역 항암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당사 김승민 위원이 좀 정리를 해주신 건데, 예. 미국의 코에로스라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 준시바이오의 PD1 면역 항암제 토리팔리맙이라는 것을 사갔는데, 좀 보면은 뭐 옵션까지 다 해서 한 1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약은요 이미 중국에서 시판을 하고 있는 약이에요. 뭐 흑색종 비인두암 방광암, 그 중국의 4대 항암제가 이제 준시, 베이진, 이노벤트, 항서제약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키트루다로 알고 있는 그런 면역 항암제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한 10개 정도가 허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4개가 중국 업체가 있는 건데 이 빅파마들은요. 이미 중국에서 데이터가 나왔고 시판이 되고 있는 거를 사가서 FDA로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미 이게 벌써 지난달에 베이진의 그 면역 항암제를 노바티스가 한 22억 달러 주고 사갔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일라이 릴리가 이노벤트의 그 PD1 면역 항암제를 10억 달러 주고 사갔습니다. 그래서 다 올해 다 신청할 거예요. FDA에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네가 키트루다가요.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3기 고형암 완치돼서 되게 유명해진 약이거든요. 근데 한 1년 맞는데 1억 정도 들어요. 근데 얘네는 되게 싸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허가를 받고 가격을 굉장히 싸게 들어가면 네. 글로벌 침투율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라 되게 좀 다른 그림인데 네. 좀 이제 4대 항암제 중에 항서제약만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게 항서제약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항서제약만 무겁냐, 다른 것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임승민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서제약은 약간 우리나라 치면은 유한양행처럼 제약사면서 신약 개발도 한 회사고 나머지 세 개는 바이오텍인 거예요. 우리도 신약 개발만 한 바이오텍들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 항서제약은 이미 한 100조 원 정도 되면서 안정적인 회사는 맞기 때문에 조금 두 개가 다르다 뭐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 바이오하면 못 믿잖아요. 못 믿는데 미국의 빅파마들, 글로벌 빅파마들은 믿는다. 그리고 FDA가 이것들을 허가를 해줄 것 같다. 이러면은 투자의 관점으로는 중국 바이오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한국 사람들만큼 미국, 중국, 일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내가 방송이라서 뭐 예. 용어는 내가 안 쓰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시죠? 예. 유럽 증시 잠깐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볼까요? 유럽 증시가 사실 지금 되게 기로에 있습니다. 이게 그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증시예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많이 올랐다가 빠진 예. 건데 보면은 뭐 오늘 좀 올라오네요. 독일이 한 1.03, 그리고 유로스탁스도 1.36, 프랑스가 한 1.68 오르는데요. 영국만 0.61 오르는데 영국이 그 브렉시트 이후라서 그런지 가장 좀 힘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어쨌든 아까도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코로나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이제 뭐 장 도장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시긴 할 텐데 그래도 네. 조금 그 개장 전 이슈 몇 개 좀 살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일단 뭐 우리 또 우리 엔젤 타임을 침범하면 안 되는 이 경계선에 제가 서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 또 우리 장엔젤님 모셔야 되니까 하나만 좀 볼게요. 그 아까도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네. 어제 온세미컨덕터랑 NXP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로 앞으로 이 업황에 대한 그런 조금 어쨌든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말씀 좀 드릴게요. 뭐 그래서 어제 온세미컨덕터 NXP 모두 한 6%대 상승을 했고 지난주에 발표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마이크로 다 한 4% 정도 어제 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좋다는 거 아니에요? TI. 네, 맞습니다. 예. 뭐 당연히 매출 이익 예상치 상회했고요. 1분기 예. 가이던스도 상회했는데 하지만 문제가 있죠. 얘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잖아요. 엄청 팔 수 있는데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21년에 수요는 굉장히 높다. 자기들한테 들어온 오더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근데 네. 한 2, 3분기 내에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온세미 컨덕터 CEO가 얘기를 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이유는 팬데믹 딱 터지고 나서 차가 안 팔렸거든요. 뭐 당연히 그랬겠죠. 네. 그렇게 얘네가 오더를 다 줄였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만 재고를 좀 늘려놨대요. 그래서 얘네는 특별히 더 그 실적이 좋은데 근데 그러는 동안 전자기기가 엄청 팔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파운드리들이 그걸로 만드느라고 이미 다 풀부킹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얘네가 갑자기 자동차 수요가 확 회복을 하는데 오더를 내려갔더니 아 우리 자리 없다 이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라인을 멈춘 기업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네. 통해서 보면 폭스바겐이 골프를 한 달 동안 생산을 중단하고 있고요. 1분기에만 10만 대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포드도 켄터키 공장 일주일 가동 중단하고요. 브라질의 조립 공장 세 곳을 전면 중단하기로 네. 했습니다. 뭐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온타리오 공장 중단했고요. 도요타도 텍사스 공장에서 만드는 픽업 트럭 툰드라를 감산하고 있습니다. 혼다도 중국 공장에서만 1월에 5만 대 감산 중이고요. 닛산도 소형차 노트를 감산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현대차 그룹은 다행히도 한 언론 보도 보면 한 달에서 두 달치 재고가 있답니다. 그래서 감산은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급할 때 하는 게 약간 또 윗선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정부한테 징징돼서 지금 보면 독일, 미국, 일본 정부가 대만 정부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발 차량용 반도체 좀 만들어 줘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정부가 TSMC랑 UMC 불러서 야 좀 만들어 줘라 좀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완전히 이 반도체 그 제조가 외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대만이 뭐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뭐 다 좀 대가가 있었을 테고 일단 TSMC랑 UMC나 15% 가격은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내연기관에서 필요한 반도체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 전기차가 되면은 적으면 2배, 많으면 4배. 코트라에서는 3단계 자율주행이 되면 2,000개 이상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뭐 앞으로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내년 5월부터는요. 네. EU에서는 신규 출시되는 모델은 우리가 지금 그 ADAS라고 하는 안전 그런 안전 운행 보조 장치 이거 의무화 시켜 버립니다. 지금 그거 빼고 깡통으로 살 수 있지만 그 미국도 2022년으로 예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네. 쇼티지는 생각보다 강하다. 파운드리도 좋고 팹리스도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속스 같은 ETF. 네. 자동차 수요도 굉장히 강하지만 예. 반도체 수급 능력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될 것 같다. 그런 네.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용 반도체의 쇼티지를 비롯한 반도체 요즘 그런 용어가 쓰잖아요. 예, 네. 빅 쇼티지라고. 예, 네, 빅 쇼티지입니다. 네, 빅 쇼티지, 빅 쇼인데 우리 반도체 주가에는 좀 탁탁 이렇게 좀 네? 해야 되는데. 방금 하이닉스가 8인치 증설한다는 뉴스도 좀 있었던 거죠. 뉴스가 있었죠. 예, 네. 네. 어쨌든 여하튼 자동차 라인이 쓸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잘 못 만든다. 빨리 대응을 못 하나 봐요, 그죠? 일단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모바일이나 AP 이런 네. 쪽으로 더 고부가 가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미래세대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오랜만에 글로벌 증시를 쭉 한번 섭렵을 해봤는데 내일 또 나오셔야죠. 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나오고요. 아. 내일은 또 저희 아마 뉴페이스 좀 나올 것 같아서 새 인물이 나오시죠. 예, 한번 참 맞아요.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남이 형이 또 고만두셔가지고. 아 우리 광남이 형. 우리 저 예. 박광남 선임 매니저가 고만두신 게 선임 위원이 고만두신 게 뭐 잘못해서 고만두신 게 아니라요. 또 미래셋 그죠? 예, 저희 지금 아침에 스마트머니 예, 예. 아침에 뭐 라이브 방송 예, 하고 거기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투입돼서 네. 예,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참 아쉽습니다만은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죠. 자 장혜선 선임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드리시고요. 예. 장우석 본부장과 다시 오겠습니다.